오늘은 여러분들께 야생화 맛집 지금 아니고 지금을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코어 가든의 스코어입니다. 이제 완전한 봄 날씨가 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야생화 좋아하시죠? 가까운 곳에 야생화 맛집이 있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 합니다. 힘차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도 힘차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코어 가든의 스코어입니다. 오늘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야생화 맛집으로 유명한 에르베 플라워 안에 지금 아니고 지금인가요? 네. 지금 아니고 지금이라는 가게에 왔습니다. 사장님이 또 오늘 특별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야생화가 봄에 제일 많나요? 그렇죠. 봄이 한철입니다. 거의 봄이 최고조의 정점에 달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물 다 주시면은 좀 지금 꼭 사야 되는 거 야생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다 주세요? 사실 이게 약간 엄청 멋있게 있는데, 얘는 무슨 꽃이에요? 아, 얘는 아부틸론 그 부용 종류인데. 부용이요? 네, 우루과이 아부틸론이라고. 우루과이 아부틸론? 예, 얘는 네, 밖에서는 월동이 사실 좀 어렵고요. 네. 이제 실내에서 베란다에서 키우시기 되게 좋은 식물입니다. 약간 잎에 이렇게 무늬 같은 것도 있고. 예, 이제 여러 그루가 네, 심겨져 있어가지고. 아. 얘는 이제 무늬가 있는 종이고. 네. 얘 하얀 것도 있네요? 네, 흰 꽃,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분홍 꽃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분홍 꽃도 있고. 여기 이게 무슨 색이지? 자주 뭐라 그래요? 오렌지색. 오렌지색. 아, 얘는 이제 삼지닭 나무인데. 네. 홍화 삼지닭이라고. 홍화 삼지닭. 네. 근데 네, 홍화 이 빨간 꽃 피는 애는 조금 귀한 종이에요. 아. 얘네는 이렇게 봄에 꽃을 피고. 네. 이제 꽃 지고 나면 잎이 나오는데 꽃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한번 맡아볼까요? 진짜 난다. 네, 향기가 좋아서. 오. 그리고 가격도 비쌉니다. 아, 가격도 비싸구나. 홍화 삼지닭. 예. 네. 나이가 먹었는지 꽃이 자꾸 좋아져서. 얘네는 뭐예요? 아, 얘는 이제 팥꽃나무인데. 아, 네. 얘네도 이제 봄에 꽃이 먼저 피고 이제 네, 잎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아, 보통 이렇게 꽃이 먼저 나온 애들은 잎이 좀 더 깔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꽃하고 잎하고 같이 나오면 네, 조금 지저분할 수 보일 수도 있어요, 자칫. 근데 이런 애들은 꽃만 먼저 촥 흐드러지게 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잎이 나오는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아, 얘는 뭐예요? 이건 알리움 구근 식물이에요. 그래서 아, 구근? 보통 네, 지금은 거의 만개했을 때고. 네. 많이 저희 지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얘는 무근에라가고 밑에서 지금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보통 추식 구근이라고 가을에 심고 네, 봄에 꽃을 보는 애들입니다. 튤립, 추식 구근이요? 네, 튤립이나 뭐 이런 애들처럼 가을에 심어서. 아, 가을에 이걸 심으면은 봄에 에이, 이제 꽃이 나는 걸 추식 구근이라고 그러는 거. 그렇죠, 그렇죠. 가을추. 아, 가을추. 네. 이거는 야, 동백이죠? 네, 동백인데 네, 그냥 조금 희귀종이에요. 아, 그리고 꽃이 좀 희한하게 생겼네요. 네, 이제 보통 일본 종인 것 같아요. 이름이 츠키아카리라고. 츠키아카리? 네, 아, 일본 네, 종인데 꽃이 아주 큽니다. 이 뒤에 있는 것도 이제 네, 도조라고. 도조요? 네, 대륜동백. 아, 와, 이게 꽃이 꽃이 큰. 네. 엄청 신기하네. 대륜동백. 네, 약간 수선화꽃 같이 생겼는데 얘는 이제 질 때가 되었나 봐요. 아, 이렇게 지면 떼주나요? 네, 그래야 다음 꽃을 빨리. 아, 네. 네, 단정화라고. 단정화? 네. 네. 꽃 단정화죠? 근데 아, 그쵸, 네. 근데 이게 겹꽃이에요. 그래서 겹꽃 단정화. 아, 겹꽃 단정화. 얘네도 꽃을 네, 거의 사계절 뭐 한 번씩 피는 것 같아요. 잊어버릴만 하면 피고. 그래서 되게 키우기 쉽고. 근데 노지에서 월동은 좀 불가능하고요. 아, 노지 월동은 좀 힘들고요. 네. 아, 이거 돌멩이는 마스코트입니다. 직접 그리신 거예요? 예예. 아. 요즘 야, 좀 바빠서 못 그렸는데. 네, 안 바쁘실 때는 이렇게 돌멩이의 그림을 그리시는구나. 네. 돌멩이 그림이 많던데 많이 안 바쁘셨나 봐요. 그러게요. 얘는 이건 뭐예요? 얘는 이제 겹꽃 피는 장수매인데. 네. 그 중에서도 무늬가 있어요, 잎에. 아. 근데 지금 무늬가 안 나왔네요.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근데 무늬 있는 겹꽃 장수매. 얘도 아, 좀 희귀한. 겹꽃 장수매. 네. 꽃은 똑같은데 잎에 무늬가 있다는 거죠? 네, 꽃도 겹꽃이고 네, 잎에 무늬도 있습니다. 아, 신기하다. 꽃이 이쁘게 생겼네요. 여기 똑같은 건가요, 이것도? 네, 같은 거예요.
장수매. 오, 여기 또 이렇게 이쁜, 아, 잎이 좀 까맣네요. 얘는 뭐예요? 아, 얘는 흑동의 나물이라는. 흑동의 나물? 네. 무쳐먹나요? 드실래요? 죄송합니다. 네. 아, 이게 꽃이 엄청 이쁘다. 네, 꽃이 그리고 계속 올라오고 꽃도 오래가는 편이라서 네, 예쁜 것 같아요. 노랑색과 까만색의 대비가 아주. 아, 이게 잎이 까만색이라서 네, 흑동. 네. 아, 와, 신기하네. 이런 이름은 누가 지금 그러게요. 최초 발견자? 아, 최초 발견자. 뭐 모르겠네. 얘는 뭐예요? 미들레 같다. 유럽 봄맞이. 아, 유럽 봄맞이요? 네. 근데 얘는 조경에도 네. 많이 쓰는 애들이에요. 아, 유럽 봄맞이 꽃 너무 이쁘다. 네. 꽃이 엄청 작네요. 네, 안개꽃처럼. 네. 예쁘죠? 오, 아, 이거 많이 심어놓으면 이쁘겠다. 유럽 봄맞이 꽃. 요 아이는 뭐예요? 아, 얘는 애기 동국이라고. 애기 동국이요? 네, 얘도 이제 국화과 네. 아. 식물인데 얘는 또 꽃도 되게 네. 잘 펴주고 키우기 되게 난이도가 쉬운 식물이에요. 아, 이게 구근이구나. 네네, 구근입니다. 대은방울 난이요? 아니요, 대만 방울새 난. 아, 대, 대만 대만에서 방울, 왔나 봐요. 아, 방울새 난. 네네. 아, 이거 꽃이 진짜 궁금하네. 약간 진짜 새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요거에 비해서 꽃이 굉장히 큽니다. 수선화인데 종류가 좀 특이한 건가 봐요. 네, 리플리트라는. 리플리트 수선화? 네. 오, 엄청 이쁘다. 겹꽃으로 피고. 네, 색이 네, 또 이렇게 틀리네요. 예. 와. 리플리트 수선화. 아, 이렇게 구근으로 세 개 있네요. 오, 너무 이쁘다. 상록 노루기예요. 아, 일본 상록 노루기. 네. 아, 그 노루기 꽃은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그건가요? 야생화? 아, 맞아요. 아. 이제 일본에서 수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일본 상록 노루기. 야, 이거 너무 귀엽다. 보라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네, 네. 이렇게 무늬 깨순이에요. 오, 됐다. 오, 안에 이렇게 깨가 있네요. 네. 아, 신기하다. 한라 털 진달래라는. 아, 진달래네요, 진짜? 네. 한라 털 진달래? 네. 다 야생화죠? 그렇죠. 와, 너무 이쁘다. 이게 약간 연보라색이고 얘는 보라색 같은데 색이 틀린 건가요? 아, 아니요, 이제 필려고. 아, 몽우리에서 피면 이렇게 피면 색깔이 이렇게 네. 되는구나. 야, 이거 너무 이쁘다. 한라털 진달래. 야, 여기 빨간 거는 남천이죠? 네, 남천 종류예요. 아, 와, 남천도 그 그린포레스트 같은 사장님이 남천 매니아시던데 얘는 뭐예요? 소스랑 남천이라고. 소스랑 남천? 네. 잎이 이렇게 초록 색이었다가 빨갛게 변하나요? 보통 봄부터 여름까지 약간 네. 초록색으로 나왔다가 가을에는 약간 오렌지빛으로 물들고 겨울에 이렇게 빨갛게 되는 색깔이 진짜 예쁘다. 소스랑 남천이요? 네, 이제 겨울에는 빨갛게 네. 됐던 애들이 이제 변하고 있는 색이 새로 올라오면서. 야, 이거 실내에서 키워도 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애들은 사실 조금 강하게 키워야 더 예쁘게 자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베란다에서 막 문 열어놓고 키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약간 바람도 좀 맞아가면서. 네. 비도 맞아가면서. 오, 소스랑 남천. 소리가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소스랑 남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소스랑 남천. 몽골 개미자리라고. 이름들이 야생화라 그런지 엄청 귀엽네. 얘도 꽃이 이렇게 폈네요. 네, 이렇게 꽃이 피는 아, 네, 종류예요. 이름이 몽골 개미자리. 야, 꽃이 너무 귀엽다. 여기도 돌단풍. 네. 이게 왜 돌단풍이에요? 돌에 붙어서도 살고. 아, 돌에 붙어서도 살고. 보통 그래서 네. 돌단풍이 아닐까요? 모르겠네. 아, 네. 어떡하지? 아니면 어떡해? 네. 돌단풍. 오, 이거 진짜 이쁘다. 나무인가요? 아니요, 이렇게. 네. 이런. 아,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네, 이게 이렇게 뻗어 나가면서 네. 뭐 나무나 뭐 돌 같은데 이렇게 붙어서. 아, 그래서 돌단풍인가 보다. 와, 3,000원. 뭐 이거는 이것도 집에서 잘 크죠? 집에서 그 물을 잘 주셔야 돼요. 물을 많이 먹어요?
물을 보통 이제 부작을 많이 하니까 네. 이제 물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고 부작 안 하시고 화분에 키우시면 그냥 물 관리만 잘해 주시면 이런 애들은 잘 클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 뒤에는 아 이거 이끼인가요? 아 어떤 이끼가 꽃이 핀 거죠? 아 요거 네 요거 그 옆에 거. 아 이거는 그쵸 이끼가. 오 이끼가 꽃이 폈네요. 얘를 사면은 이끼도 덤으로. 아, 야, 돌단풍 너무 이쁘다. 양귀비. 양귀비는 키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프리미엄 라인. 여기 네잎도 있네요. 향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밤에. 야, 이거 진짜 이쁘다. 이게 꽃도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다. 근데 이런 거 너무 귀여워. 보통 저고토를 쓰는데 네. 얘가 마르기 시작하면 색이 신봉선? 심홍 아 심홍 수몽 심홍 수몽 야 이거